wish you never ended. Was it something you made? Maybe I gotta be. 오늘은 제가 편하게 침대에서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밤이 돼가고 있어가지고 조금 어두워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전에 빨리 촬영을 끝내도록 할게요. 제가 2월 달에 상해 여행을 갔다 왔는데 브이로그랑 하울 영상을 찍는다면서 아직까지 못 찍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음먹고 이렇게 촬영을 해보려고 카메라를 켜봤어요. 사실 이번 여행은 제가 좀 급하게 간 여행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많이 평소보다 많이 구매는 안 했지만 제가 그냥 이번에 진짜 딱 필요한 것들만 구매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여드릴 제품은 랑콤 땡이돌 울트라웨어 B003 제품이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인터넷 그 티핑에서 후기 같은 거 보고 색상을 골라서 산 거였는데 제 피부에 딱 맞는 컬러를 잘 산 것 같아요. 저는 막 어두운 톤도 안 좋아하고 밝음과 어두운 딱 중간 그런 톤의 옐로우 베이스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딱 옐로우 베이스에 너무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그런 제품이어서 딱 제 피부에 맞는 것 같아서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 아직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방금 이렇게 보여드린다고 손에 살짝 발라봤는데 진짜 얇게 확 밀착되더라고요. 그리고 빠르게 마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빨리 펴발라줘야 되는 브러쉬를 사용해서 발라주면 좋을 것 같고 좀 빨리 이렇게 펴발라줘야 되는 제품일 것 같은데 제가 다음에 메이크업 영상에서 한번 이거 제대로 사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스 컨실러를 구매를 했어요. 크림 블레 컬러고요. 저는 원래 커스타드는 너무 어둡고 그것보다 조금 밝은 컬러를 원했는데 품절이더라고요. 이게 품절이 좀 잘 돼가지고 워낙 인기 많은 그런 컨실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약간 연어빛이 도는 아까 제가 발랐던 그 파운데이션보다는 살짝 밝은 빛의 연어빛이 도는 컨실러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다크서클? 이 조금 요즘에 심해가지고 다크서클 가리는 용도로 한번 써보려고 구매한 제품이고요. 이거는 워낙 유명한 제품이니까 뭐 말 안 해도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써보려고 면세 찬스를 이용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로라메르시에 미네랄 피니쉬 파우더 이거는 제가 티핑 크리에이터로 있으면서 요번에 이제 상해 여행 가면서 이제 부탁을 해서 받은 제품이에요. 저는 파우더를 진짜 잘 쓰고 막 여러 종류의 파우더를 이렇게 써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로라메르시의 파우더가 유명한데 제가 한 번도 안 써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수분이 부족한 악건성인데 이렇게 파우더를 사용을 해서 세미매트한 표현을 하는 걸 좋아해요. 사계절 내내. 근데 이게 약간 미네랄이어가지고 조금 더 건성이 쓰기 좋을 것 같아서 미네랄 제품으로 구입을 해봤고요. 그 다음 제품도 신라면세에서 이제 받은 제품인데요. 이것도 로라메르시의 제품이고요. 진저 아이섀도우예요. 사실 이게 이거를 블러셔를 구매를 할까? 섀도우를 구매를 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일단은 제일 기본템인 섀도우부터 구매를 했어요. 너무 유명한 제품인데 아이고 진저 컬러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뭐 워낙 유명하죠. 제가 사실 이런 기본템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면세로 조금 비싸서 사지 못했던 기본템들을 많이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 로라메르시의 진저였어요. 너무너무 갖고 싶 색깔이고 요즘에는 뭐 제가 촬영할 때는 막 여러 가지 섀도우를 섞어서 많이 보여드리는데 평소 회사 갈 때는 진짜 색깔 많이 섞어봐야 세 가지를 섞고 뭐 원 컬러로 하고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좀 연하게 하고 다니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냥 딱
원 컬러로 이거 좀 무난하게 바르기 좋을 것 같고, 그냥 바탕색으로 깔기에도 예쁠 것 같고, 좀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구매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워낙 유명한 제품이죠. 이게 지금도 파나? 팔겠죠? 누드 팔레트, 바비 브라운 누드 팔레트인데요. 사실 진짜 색조합 잘된 팔레트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 가지 그 눈화장을 연출을 할 수도 있고, 정말 데일리로 쓰기에도 좋기 때문에, 누드 팔레트가 워낙 유명해서 약간 누디한 컬러가 있는 제품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 브라운기 섞인 거랑 이렇게 좀 약간 핑크, 붉은기 섞인 제품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붉은스름한 제품으로 구매를 해봤는데, 사실 이걸 아직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제 피부에 잘 맞을지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색조합을 보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좀 약간 데일리로 쓰기 좋은 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영상에서 아직 사놓고 몇 개월째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제가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영상에서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신제품이 아닌데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근데 진짜 너무 갖고 싶었던 제품이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헤라 센슈얼 틴트 라이브리 오렌지 컬러를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바른 컬러기도 하고, 제가 영상에서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렌지 컬러의 립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오렌지 컬러의 립이 저한테 되게 잘 맞거든요. 그래서 오렌지 컬러의 립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보다 오렌지 컬러의 립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좀 오렌지 컬러의 립들을 많이 구매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딱 제가 원하던 그런 오렌지 컬러의 립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고, 이거는 사실 여행 가서 몇번 썼었거든요. 근데 지속력도 좋고,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땐 뽀송뽀송하게 마무리되는데, 입술에 얹었을 때 각질 부각이 많이 안 되고 의외로 촉촉하게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건 진짜 자주 쓸것 같은 제품이에요. 헤라 센슈얼 틴트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컬러를 사용을 해보고 다른 컬러도 사용을 해보고 싶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이거 슈에무라 하드 포뮬라 슈에무라 실브라운 컬러인데요. 사실 이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백화점에서 사지 않으면은 샤프닝 서비스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백화점에서만 이 샤프닝 서비스 가능하다는 스티커를 붙여주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몇년 동안 쓰면서 샤프닝 서비스를 받으러 가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뭐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던지 아니면은 뭐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그냥 이거 샤프닝 하는 법 보고 집에서 직접 했었어요. 근데 샤프닝 해주는 그 모양도 좋긴 한데, 요즘에는 그냥 이런 연필 모양의 뾰족한 모양이 더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건 상관없이 샤프닝 서비스를 꼭안 받아도 될것 같다 해서 면세로 구매한 제품이고요. 사실 이게 제가 원래 갖고 있던 게한이 정도 크기였어요. 근데 딱 쓰기 알맞은 그 길이로 돼 있었는데, 저희 집 강아지 딸기가 이거를 다 정말 산산조각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면세로 하나 다시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레트로매트 립 라커 구매를 했고요. 레드에 정석하면은 또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 정말 레드. 나는 레드다! 이런 그런 컬러를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가끔 진짜 화장 연하게 하고 풀립으로 이거를 딱 바르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맥 제품이고요. 블러셔 피치스를 구매를 해봤어요. 뭐 이거 한때 진짜 굉장히 인기 많던 컬러죠. 뭔가 이게 오렌지? 피치피치한데 오렌지 컬러가 이렇게 볼에 얹으면 좀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무난하게 바르기 좋은 블러셔 같아서, 저는 워낙 블러셔를 좋아하기도 하고 약간 이런 컬러들을 좋아해가지고, 피치스는 저번부터 갖고 싶었던 제품이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더바디샵 모링가 바디밀크고요. 이것도 티품 크리에이터로 있으면서 지원을 받은 제품입니다. 모링가 바디버터를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바디버터를 구매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2월 지나면 점점 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가벼운 타입의 밀크로 바디밀크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제가 워낙 좋아하는 제품이고 더바디샵 이 향기도 좋은데 또 보습력도 그만큼 좋아가지고 저는 악건성이기 때문에 이런 바디로션을 구매를 해봤어요. 이제 이렇게 뷰티 제품은 끝이 났고요. 제가 평소에 원래 가방 같은 걸 면세로 한 번도 구입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면세로 가방을 두 개나 구매를 했어요. 근데 막 많이 비싼 제품이 아니어서 학생분들, 지금 딱 대학생인 분들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안에 좀 뭐가 들어있어서 시끄러운데 파인드 카푸어 이 가방이고요. 이거는 핑고백으로 굉장히 유명한 가방 브랜드죠. 근데 사실 이게 그냥 사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12만원, 13만원? 근데 면세가로 하면은 8만원대까지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거 진짜 완전 거의 맨날 들고 다니는 제품인데 제 요즘 완전 데일리백이에요. 제가 지금도 보시면 블랙 옷을 입고 있는데 저는 어두운 계열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블랙을 정말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블랙 가방을 사려다가 너무 맨날 블랙만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근데 또 블랙을 포기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이보리하고 블랙하고 배색이 돼 있는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이걸 진짜 구매하길 너무너무 잘했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고 밝은 옷, 어두운 옷 어디에 입어도 이 배색이 돼 있으니까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정말 막 들기 제일 좋은 가방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크로스로 이렇게 메고 다닐 수도 있는데 그 핑고 모양을 만들려면은 이 줄 스트랩 껴있는 이 고리들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런 핑고백 모양으로 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스트랩도 같이 사은품으로 줘가지고 이 스트랩으로 그냥 이렇게 손에 끼고 다니거나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그냥 어깨에 이렇게 메고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이 핑고는 조금 더 뭔가 사랑스러운 그런 가방 모양이잖아요. 또 옷 분위기에 맞게 좀 저처럼 캐주얼한 그런 옷을 많이 입으신다면은 저는 파인드 카푸어 핑고백을 정말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게 색깔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저처럼 꼭 이렇게 배색 제품이나 블랙 제품이 아니더라도 되게 예쁜 컬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너무 잘 샀다 하는 가방 중에 하나입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 제가 지갑도 지금 이런 재질의 이런 가죽 재질인데 근데 이런 가죽 재질이 진짜 좋은 게 스크래치가 티가 안 나요. 스크래치가 물론 안 날 순 없겠지만 강아지가 제가 침대에서 촬영을 하는데 강아지가 올라와가지고 계속 걸어다녀가지고 카메라가 조금 움직일 수도 있어요. 스크래치가 아예 안 날 수는 없지만 가죽이어서 이건 스크래치가 나도 티가 안 나는 그런 가죽 재질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제가 요즘 맨날 들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칼링 가방이에요. 요즘에 이 가방 정말 정말 많이 메고 다니시더라고요. 20대 초반 분들이 쓰기 좋은 가방인 것 같아요. 이것도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면세가로 한 1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사고서 후회를 하는 게 제가 그냥 좀 무난무난한 컬러를 좋아하는데
브라운 컬러의 가방이 없어서 이 브라운 컬러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다른 사람들이 메고 다니는 걸 봤는데 물론 브라운 컬러도 이쁘지만 좀 밝은 색상도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 제가 구매를 할 때 이게 색상이 진짜 많아가지고 밝은 컬러를 구매를 할까 아니면 이런 그냥 무난한 컬러를 구매를 할까 하다가 무난한 컬러로 선택을 했는데 아 요번엔 조금 과감하게 이거는 밝은 컬러로 구매를 해봤어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저는 평소 가방을 제가 어깨가 좁아요. 제가 어깨가 좁아서 이렇게 한쪽으로 매는 거를 그렇게 막 선호하진 않아요. 그래서 크로스로 매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는 크로스로 이렇게 맬 수 있는 가방이고요. 그리고 안에 보면은 이렇게 스트랩이 또 짧은 스트랩이 하나 더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깨로 이렇게 맬 때 이걸로 짧은 이렇게 크로스를 하기에는 너무 짧더라고요. 근데 그냥 어깨에 이걸로 해서 매기에 매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스트랩이 하나 더 들어있는데 엄마야 사실 이 어깨 스트랩은 제가 한 번도 사용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게 배색이 돼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이 이쁘더라고요. 그 이 안에 배색된 컬러도 너무 예쁘고 이거는 그냥 제가 좀 점잖은 옷을 입었을 때 자주 들고 다니는 가방이고요. 일단 모양 자체도 좀 무난한 가방이기 때문에 그냥 저처럼 이렇게 무난한 가방 하나 구매하고 싶다. 20대 좀 초중반이신 분들 그냥 좀 저렴하면서 좀 퀄리티 있는 가방 구매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하는 가방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아까 저 보여드린 파인드카푸어만큼 많은 양이 들어가진 않아요. 각이 잡혀 있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진 않지만 여기에 이런 주머니가 또 두 개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런 데다 그냥 버스카드 넣고 다니기에 편하더라고요. 이 가방 멜 때. 이것도 잘 산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거를 밝은 컬러로 샀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약간의 후회가 있긴 하지만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상해 여행 때 산 면세 하울은 여기까지가 끝인데요. 아, 이번에는 뷰티 제품만 보여드린 게 아니라 메이크업 제품만 보여드린 게 아니라 바디 제품도 있었고 그리고 가방도 제가 평소 패션에 대한 영상을 많이 한 번도 올려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드는 가방 소개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것보다 더 유익한 영상들을 많이 만들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제품을 구매를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상해 여행 때 구매한 제품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티핑을 이용해서 연세 제품을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여행 계획이 있으셔서 면세템을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라 면세점의 티핑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